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쿠키런 최고에 도전한다. 이거 이름도 좀 바꿔야겠다.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됐으니까. 쿠키런의 새로운 업데이트 2014년 7월 31일에 예. 됐죠? 실행이 된 업데이트. 새로운 세계. 드디어 접속이 되네요. 자, 지금 9시 57분. 밤 10시가 다 돼서 되네요. 그 전에 됐었나? 예. 그 낮에는 계속 안 되더라고요. 자, 새로운 세계. 이제 에피소드가 있네. 어허. 자, 이 친구는 카우보이인데 이 친구도 새로 생긴 쿠키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녀의 오븐을 탈출하겠다고 마음먹었나? 그렇다면 탈출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거야.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쿠키 왕국은 이미 멸망했다고. 그렇군요. 예. 탈출했지만 돌아갈 고향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 모험지도를 손에 넣은 이상 왕국을 공격한 놈들의 정체를 밝히고 잃어버린 쿠키들의 세계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복수를 한다는 거죠? 예. 아, 이건 이 복수 이런 거는 인생 꼬이게 만드는 건데. 그냥 원래 자기 동네 가서 다시 뚝딱뚝딱 해서 살지. 자.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예. 마음먹은 인가? 그럼 준비됐겠지? 확인. 자, 천리길도 5분 탈출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모험을 시작하려면 먼저 5분을 탈출해야 해. 그럼 잘해보라고. 그래요? 아직 5분 탈출 못했는데. 그래도 지난편에 이 업데이트 있기 바로 전에, 예, 5천만 점 돌파를 했죠. 약속했다기보다는 그래도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7월 안으로 5천만 점 돌파하고 업데이트가 돼서, 그래도 뭐, 계획대로 돼가고 있네요. 자, 업데이트 됐고 했으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출발점 앞에 쓴 거죠? 좀 본격적으로 쿠키런에, 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보자. 에피소드 1은 5분 탈출 순위가 있고요. 업적이 있고, 뭐 그런데. 자, 에피소드 1, 5분 탈출. 아, 뜨거워! 이대로 있다간 먹히고 말 거야. 마녀의 5분 속에서 깨어난 쿠키들의 탈출 대작전이 시작된다. 점프 슬라이드. 뒤 돌아보지 말고 달려! 난이도 쉬움 입장. 이거 뭐,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뭐야. 업적이 있고요. 예, 에피소드 1, 5분 탈출. 자, 이런 거는 뭐 그대로 있고요. 하트. 뭐야 이건 또. 열쇠가 있고. 에피소드 지도. 원시림. 용의 협곡. 유령 해적의 코인 섬. 뒤에 더 있나? 아,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점차 늘려가겠다. 그런 생각이죠. 하, 쿠키런 돈 많이 벌더니 뭐 진짜 대대적으로 한번 했는데, 초대 이벤트. 이거, 또 하면 되는 건가? 야, 이거 끝내준다. 보물함 10칸 확장권. 보물함 10칸 확장권. 크리스탈, 이게 지금 0인 거 보니까 다시 할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하면 좋고. 초대 이벤트. 자, 박창환, 쿠키런님이 지금 2400만 점으로 1등에 올라가 계시네요. 주간보상. 주간보상은 뭐야? 이긴 친구가 5000명. 야, 뭐가 진짜 많이 신나게 달려서 친구들을 이겨보세요. 유물. 유물은 뭐니? 자, 앗, 유물의 전설을 눈치챘군. 게임 중에 나오는 미스터리 박스를 먹으면 가끔 유물 조각을 수 있지. 이거 뭐니? 오타니? 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오타가 나오네요. 유물 조각을 얻을 수 있지. 뭐 그런 거겠죠? 조각을 모두 모으면 신비로운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어. 뭐 그런 거겠죠? 왜 이래 이거? 뭐 어디서 잘린 거야?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에피소드에서 획득한 미스터리 박스를 통해 얻은 유물 조각을 모두 모으면
여러 보상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물 모으기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보상 목록 보자. 초코 왕방울, 호의하며 젤리 생성. 뭐 진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네요. 네. 자, 이런 게 있었고, 내 친구들은 이제 이거야. 완전히 옛날 기록은 다 지워졌죠. 어허, 이렇게 됐고, 메일박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자, 업데이트 안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5분 탈출 이후의 이야기와 한층 더 확장된 스테이지를 즐겨보시고요. 신규 장애물 추가, 더 스릴있고 박진감 넘치는 장애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보물 진화 시스템, 재료를 모아 보물을 진화시키면 더 강력한 보물이 된대요. 아, 이거 또 돈을 얼마나 뽑아먹으려고. 업적 시스템 추가, 에피소드별 업적, 공통 업적을 달성하여 보상을 받아보세요. 더 재밌는 플레이를 위해 오픈 초기 기간 동안 능력치 조정 및 밸런스 변경이 잦을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대요. 좋습니다. 크리스탈 100개 이벤트! 쿠키런 홈페이지에 있는 쿠폰 번호. 오케이. 자, 홈페이지 검색한 뒤, 이건 뭐 많이 했던 거죠? 설정에 들어있으니, 오케이, 오케이. 신규 쿠키, 펫. 보자. 탐험가맛 쿠키. 탐험가맛 쿠키. 일정한 거리마다 지하 세계를 탐험. 탐험 중에 일정한 확률로 미스터리 박스 등장. 배낭이.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특히 뒤에서. 이거 좀, 에? 그래요. 일정 시간마다 장애물을 부수고, 젤리, 코인, 아이템도 생성하는 가방 속 물건들을 꺼냅니다. 좋아요, 좋아요. 기간 한정, 3종 보물 등장. 황금빛 회오리 도넛, 낙사, 또는 쓰러졌을 때 구출 부활. 저거, 글레이즈 도넛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건가? 아,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구매 가능하다고? 저 이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살 수 있나? 번쩍이는 해바라기 메달, 코인 꽃 생성 경험치 추가 획득. 자, 저거랑 비슷하죠? 지금 갖고 있는 그 오래된 마법 화분하고. 미니 크리스탈 룰렛, 출석 시 일정 확률로 크리스탈을 지급한대요. 좋았어. 재료는 또, 와, 진짜 완전 새로운 게임이네. 새로운 초대 이벤트. 좋았어. 40명. 이거는 뭐 황금 방울패 사고 뭐 좀비맛 쿠키는 있고요. 30명 초대하면은 보물함 10칸 확장권. 그 다음에 크리스탈 50개. 아, 이게 되게 탐난다. 크리스탈 50개도 그렇고요. 레벨 향상. 자, 이거. 아, 이제 또 이게 60으로 상향. 60 상향. 좋습니다. 쿠키 군단을 완성하라. 이야. 용감한 쿠키부터 핑크 초코 쿠키까지 27종의 쿠키를 모으면 세 번째 쿠키 군단 완성 기념 액자 보물을, 용감한 쿠키 소다마 쿠키 34종, 네 번째 쿠키 군단 완성 기념 액자. 자, 이게 근데 뭐 하는 데 쓰이는 건가? 보유 효과. 오케이. 자, 원시림에 입성하면 보상이 있대요. 원시림에 입성하면 크리스탈이, 이벤트 기간 동안은 에피소드 2 원시림의 잠금을 해제하면 자, 열심히 해야겠는데. 잠금 조건은 지옥으로 변한 쿠키성까지 도달하는 거래요. 까지 격변의 전제 옷대보다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대. 그렇지. 여기를 격변의 전조처럼 여기까지 가는 난이도라면 두 에피소드 2하고 3을 어떻게 가? 예. 좋습니다. 뭐가 엄청 많네. 카카오 게임 2주년 기념.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지우지 말아볼까? 자, 생명 빠르게 받고 보내게. 이성계님, 도초님, 박창환님, 이태규님, 곽정민님, 김민우님, 신성령님, 예진님, 전인션님, 최지용님, 방현주님, 박상준님, 보고 싶은 강아지님,
기억연필님, 이승원님, 파인애플님, 래핑맨 팬 이준수님, 이무진님, 이빈님, 이재훈님, 최정욱님, 백주인님, HK님, 양민영님, 우형규님, 강승호님, 뱅크님, 박준영님, 백종원님, 규규사랑해요님, 안상규님, 이지연님, 엘라은서님에게 님, 엘라은서님, 이정우님, 김학현님, 쿠키쿠키런런런님, 이혜준님, 사원님, 강준성님, 한지성님, 론티님, 김주현님, 보호님, 김동욱님, 효님, 강용균님, 반지현님, 이승재님, 박진호님, 맞네, 김용현님, 켄 로즈 번딧, 종선인님, 강태웅님, 피터님, 형님, 조메니, 프리키, 예,님, 정재현님, 점님, 김태은님, 초코님, 이형성님, 김호진님, 카리님, 함지성님, 김현진님, 동아님, 김승우님, 이인봉님, 조대영님, 서류윤성님, 이정우님, 이렇게 많았나, 근데? 이도현님, 다현방님, 다이노포스님, 진성님, 안준호님, 성윤님, 김태로 케빈님, 악동님, 태훈님, 창영님, 정중기님, 양공이님, 쿠키러님, BJ 솔파로님, 승민님, 생명,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 함께 또 이 새로운 세계에서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다 못 봤어요. 예. 바뀐 거를. 이런 것도 뭐 눌러지나? 안 되고. 팻! 팻은 뭐 그대로. 새로운 팻이 생긴 거는 뭐 구입을 해야, 쿠키. 쿠키는 탐험가마 쿠키. 그리고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해야지 또, 그럼 뭐. 그렇지 뭐. 보물. 아, 보물이 좀 바뀌었나봐요, 시스템이. 연금술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보물들이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보물을 강력한 보물로 제조하는 보물 진화가 추가되었으니 천천히 둘러보라고. 알았다고? 아, 보물 뽑기는, 아, 이거 뭐니, 이거 뭐야. 최고급 보물 상자? 스페셜? S등급 3개 이상 보장한다고? 그래. 기간 한정 3종 보물 세트. 자, 119개. 아, 근데 6 플러스 1이라고 괜찮은데요, 이거? 예. 네. 나쁘지 않은데. 내 보물 뭐 변동이 없겠죠? 이렇게 바뀌었구나. 세로로. 마법 가루 이건 또 뭐지? 보물 도감. 보물이 발광하는 푸른 나뭇잎. 강철 스파이크 말발굽. 오색 찬란한 눈. 아,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걔들이 바뀌었군요. 통나무 케이크에 화려한 두 조각 반.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 아, 여기, 아, 이 위쪽에 상위에 더 생긴 거구나. 아, 이거를 또 뭐 재료를 가지고 또 진화를 하라고 진화하고 있네. 좋습니다. 네. 자, 너 화난 거 아니야. 보물 강화. 여기까지는 똑같고. 보물 진화. 자, 설명 좀 해봐라. 연금술사들의 뜨거운 노력으로 어쩌고저쩌고 진화가 된다고, 이제. 진화가 가능해졌다고. 이게 다 잘렸어. 진화하고 싶은 보물에 몇 가지 재료를 섞어서 넣으면 더욱 강력한 보물로 진화된다 말이지. 참, 재료는 게임 중 등장하는 미스터리 박스에서 얻거나 마법 가루로 만들 수가 있으니 참고하도록. 보물, 밝혀진 보물 진화법. 보물을 진화시켜도 강화도는 유지되고요. 일반 진화. 진화법. 아. 재료가 있어야 돼. 천사막 쿠키의 무지개 빛 깃털. 꼬마 자력에다가 모든 젤리 15점 추가.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대요. 제조 번쩍번쩍 달팽이 집. 아,
이걸 가지고 이런 데 쓰일 수가 있다고. 찰랑한 부지개밥. 엄청 복잡해졌네요. 처음 이게 근데 하던 사람은 하겠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은 엄청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알았어, 뭐. 야, 그럼 보물함이 뭐, 아, 이게 진화되는 거니까. 재료. 재료함을 열었군. 모험의 세계에는 새로운 것들이 가득하지. 게임 중에 미스터리 박스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은 보물 진화에 사용되니 잘 챙겨두도록. 참, 필요 없는 재료에서 마법 가루를 추출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재료를 만들 수도 있으니 알고 있도록. 알고만 있을게요.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 보물 진화로, 아, 똑같구나. 재료 도감. 하, 이거 뭐 117까지. 와우, 와우. 좋았어요, 좋았어. 자,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지금 뭔가 됐어. 그러면은, 한참이, 이게 지금, 이것만 해도 한참이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게임을. 그냥, 이거 뭐야, 또. 이거 왜 이러지? 50, 40, 40이었구나. 야, 이것도 다 60까지 업그레이드해. 부스트가 왜 이러죠? 체력 강화. 이 그래픽 깨진다. 경험치 2배. 빠른 스타트, 이어 달리기. 부스트 뽑기. 여기는 뭐, 젤리 변경. 젤리 모양만 변경.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는 똑같고. 근데 노래 소리가 왜안 들리지? 아, 저기 아래 부스트 옆에 이어달리기 패시, 이어달리기 쿠키가 표시되네. 저건 좋네요. 예. 마녀의 부엌. 아, 이거 좋네. 혹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걸 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단계인지 숫자라도, 예,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검은 숲길.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소리가 왜안 나냐? 땅속 통로. 왜냐면 이런 게 표시가 돼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저기 뭐지? 아, 저기에 미스터리 박스라고. 보너스 타임 못 갔어. 예. 해바라기 숲이었구나. 서로 이제 아, 나 저기 5단계 해바라기 숲까지 갔었어. 뭐 그렇게 대화가 되죠. 근데 여기 해바라기가 없잖아. 자, 여기는 스테이지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물이랑 부스트가 다 빠져 있구나, 지금. 뭐야, 저거 세개 연달아 있으면 뭐에다 써?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요. 뭐, 크게 변화는 밤바다. 오, 그래. 배경이 바뀌었어. 빰빰빰빠밤빰빰 빠밤빰빰 노래가 없으니까요. 제가 대신할게요. 빠밤빰빰. 근데 박상 부르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 수없이 들었던 그 노래를. 빰빰. 아이스크림 캔디 동산이었구나. 여기가 8단계. 빰빰빰빠밤빰빰 빠밤빰빰 빰빰빰빰빰빠밤빰빰빰빰빰 죄송합니다. 이게 업데이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동안 뭐 열심히 테스트한다고 했겠는데 쉽지 않았겠네요. 예. 자, 뭐 이렇게 자, 미스터리 박스
넥슨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고. 소리 왜안 나지? 근데 되게, 뭐, 왜 이렇게 금방 끝나냐? 진짜?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잘안 죽어지는데요? 됐어. 뭐, 8달리까지 할 필요 없지. 그래도 400만 점인데? 아, 600만 점이네? 자, 그렇군요. 아, 근데 좀 머리 아픈,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5천 코인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 근데 이거 잘안 되던데.